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이때서 눈치를 계속 주고 계셔서요.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그 아까 말씀 농사를 지어오면서 지금 농업에서의 기득권, 농업에서의 기득권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농정 계획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저께 시외 주차장에 차 운행하는 거 그걸 묻지 않고 가면 큰일 납니다. 진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이명박 대통령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. 저는 6개월이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까지 임무 지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. 그 물적인 시설 면에서 가장 낙후된 방송통신대학의 경남지역대학에 제대로 된 교육시설을 갖추는데 의원님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정신혁명에 대해서 혁명 전국에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. 군사위생이 주체돼가지고 그래도 사람 내파가 있고 내파 내파가 다 빌려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이제 사람을 개발하는데 알겠습니다. 그래서 농민들도 이제는 그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적정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농업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지 쌀값 문제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파업이 있을 때 자치단체들에서 어떻게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하는 문제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환승이 안 되는 요금 환승이 안 되는 곳이 창원과 김해입니다. 전국에 유일하게 한 곳 남아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정도로 경남의 대중교통 제가 이제 상임위가 교육부가 있는 교문위는 아닌데 일단 우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하고 그리고 좀 그 우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. 말씀하시니까 뒤에서 정신혁명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